챗GPT가 진짜로 갈 건지, 진짜 우리가 봐야 될 AI 기술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 AI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사실 이세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하는 애들이 누굴까라고.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매니저님 모시고 최근에 어떤 투자 아이디어에 주목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올해 들어서 사실 약간 좀 증시가 예상보다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좀 주역을 한 것이 바로 이 챗GPT. 이게 갑작스럽게 막 열풍이 불면서 그러면서 기술주들도 다소 좀 강세를 보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러 반도체 주식도 좀 매수가 몰린 것 같은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다들 챗GPT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 보셨나요? 아, 맞아요. 저는 많이 걸어 봤거든요. 그래요? 저는 막 걔랑 네. 노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그래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재밌어서 이렇게 유명해졌구나라는 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 챗GPT가 얼마나 열풍인지부터 좀 이제 수치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100만 유저를 가장 단기간에 달성한 SNS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뭐 OTT를 생각을 해봐도 넷플릭스는 100만 구독자 되는데 한 7.5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SNS 중에서 페이스북이 한 1년 정도 걸렸고, 인스타가 한 3달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챗GPT는 100만 구독자라 그러긴 뭐하지만 유저를 모으는데 딱 5일 걸렸어요. 딱 오히려 출시하고 5일 만에 와. 100만 유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맞습니다. 이게 막 갑자기 뭐막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실 열풍이 될 만한 일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근데 사회적인 트렌드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그래서 주식에 얼마나 증시에 어떤 영향을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지금 1월부터 이제 챗GPT 관련해가지고 성장주들이 쫙 갔었는데 아무래도 작년이 너무나도 어두웠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성장주가 갈수 있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었고 그거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결과가 저는 챗GP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2019년부터 봐보면은 2022년이 저희가 유독 아, 너무 힘들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2019년부터 한 3년 동안 미국 성장주가 정말 좋았습니다. 금리가 제로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다 겪었잖아요. 2, 3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어떤 새로운 기술력,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찾았더니 이제 AI 기술력이 고 챗GPT가 그 선택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미국 성장주가 갈수 있는 환경인가요? 성장주 시대가 다시 2019년처럼 돌아올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이 성장주가 추세적인 상승선을 그리기에는 조금 매크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들이 좋지 않다는 게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고용이 너무 좋아요. 예, 미국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는 절대 안할것 같고, 올해대로. 금리 인상은 마무리하겠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하겠지만, 사실 시장이 올해 연초, 완전 초반에 지금은 아니지만, 연초에 기대했던 거는, 야, 올해 말에 금리 인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를 기대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렵다. 고용이 너무 좋아서, 1969년 이후 54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지금 막, 야, 우리가 얘기했잖아. 경제 괜찮잖아.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땠냐? 이것도 그냥 엄청나게 좋지도 엄청나게 나쁘지도 않게 시장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전년비 6.4%로 나왔는데 시장 예산치는 올랐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절대적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이 숫자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고용 발표되고 이날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아, 우리 매파적인 입장은 고수하는데 그래도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을 달려가고 있어라는 것들을 힌트를 많이 줬죠. 그래서 이제 증시가 생각보다 지금 견조하게 잘 견디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한 템포 쉬고 다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한 템포 쉬고 갈 것 같은데, 이게 1월 달에 챗GPT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나 할 거란 기대감, 다양한 것들이 다 물려가지고 시장을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좀 한 템포 쉬고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 템포 쉬는 동안에 제가 손 놓고 있을 순 없고,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챗GPT가 진짜로 갈 건지, 진짜 우리가 봐야 될 AI 기술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 저희가 이제 챗GPT의 열풍, 이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일론 머스크가 같이 해가지고 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기술력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메타버스가 이제 온다 약간 그렇게 이제 리서비스를 했더니 그때 막 증시에서 부각을 받은 것처럼 약간 좀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지속성인 것 같아요. 네. 기억이 나는 게 뭐 물론 글로벌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선 예전에 그 이세돌과 그 알파고의 그런 그쵸, 세기의 대결이 있었을 때 그때 막 AI 관련주들이 막 뛰었지만은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약간 좀 유행처럼 테마처럼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테마가 아닐런지 약간 그런 우려의 목소리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희 말씀 주신 게 진짜 중요한 게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혁신 성장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마는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 관련되어 있는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뭐 엄청 달라진 기술력은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거든요. AI 기술 관련돼 가지고 아시는 분들한테. 왜냐면 이 챗GPT도 그렇고 다른 언어 모델들을 사용하는 게 다 구글이 2017년도에 만든 거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 모델이거든요. 트랜스포머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도 이제 자연어 처리를 공부를 하는데 그런 대학원 다녀가지고 원래는 단어 다음에 그 다음 단어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단어로 순차적으로 원래 그게 가장 초반 모델인데, 2017년부터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언어 모델을 딱 출시를 해놨는데 그걸 다 아무나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그냥 아예 통으로 다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가 아니라 1부부터 100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약간 이거 2017년에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발전해가지고 나오는 모델들이 구글의 버트도 있었고 로봇AI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튜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챗GPT도 비슷한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AI 기술력으로 봤을 때 이게 왜 갑자기 떴을까? 그래서 많이들 입맛에 얘기하는 게,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작을 해서 만들어냈다는 마케팅이 너무나도 성공한 케이스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기술력이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우선 초대규모 언어 모델이 등장한 건 맞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1조 개의 단어를 학습을 했고요. 제일 커요. 지금 언어 모델 중에서. 현존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750억 개의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개변수가 뭐냐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매개변수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1750억 개라는 거는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언어 능력에서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초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지금 챗GPT가 다른 게 뭐냐면 필터링을 굉장히 잘합니다. 문장 필터링. 그러니까 이 문장 필터링이 뭐냐면, 대표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그 언어 모델 중에 챗GPT 같은 챗봇 같은 것 중에 이로다 기억하세요? 아, 기억해요.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이게 사회적인 물의를 좀 많이 일으켜서 맞아요. 결국에는 좀 아슬아슬 사라졌고, 이제 근데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런 것 얘네들이 챗봇이 나랑 대화를 하면서 계속 학습을 하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걔네 데이터가 쌓여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몰려가지고 계속 나쁜 얘기만 해요, 걔한테. 그러면 걔가 나쁜 걸 학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문제가 되고 이제 챗봇들이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문장 필터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들 혹은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챗GPT는 정확하게 어떤 기술력을 사용하는지는 저도 파악하지 못했지만 문장 필터링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것들, 도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는 누가 봤을 때 이렇고 누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피해우회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문장 필터링 능력을 굉장히 고성능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그냥 아 그렇구나, 얘랑 대화했을 때 기분 안 나쁘겠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챗봇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그럼 솔직히 저 이거 돈 주고 쓰겠어요? 안 쓰겠죠. 안 쓰죠. 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임플리멘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럼 안 쓰겠죠, 돈 주고. 근데 얘가 이상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상업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팔아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원래는 팔아먹기가 어려웠어요, 솔직히. 근데 얘를 팔아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업성이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발전하면은 이 상업성 때문에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이 딱 나왔다고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테슬라 상장했을 때 완전 별로였어요. 전기차 처음에 기술력 저희가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게 뭐야? 약간 이런 돈 벌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챗GPT, 그다음에 이 언어 모델의 강점은 뭐냐면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업성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 앞으로도 지금 한 박자 쉬고 가겠지만 앞으로도 이 상업성 덕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 AI가 되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챗봇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저희 회사도 챗봇이 있어요. 금융회사 챗봇이 있는데, 금융회사 챗봇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그 값을 다 일일이 달아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금융에 대해서만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저희가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챗봇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보통 이 뭐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사용하시는 챗봇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기능은 뭐냐면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갈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형적인 답변들 있죠. 이거 배송 왜 이렇게 늦나요? 아, 뭐 고객님, 뭐 어디 어디에서 지금 배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는 데에서 그치는 AI들이 있고, 말씀하셨던 그 알파고도 사실은 바둑만 이기기 위해서 탄생한 AI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은 범용 AI라 그래서 사실 목적이 없어요. 내가 이 뭐 바둑을 진짜 잘해가지고 얘를 이길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주가를 진짜 잘 맞출 거야 이런 목적이 있는 애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 끼워넣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범용 AI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텍스트 결과물이 챗GPT랑 얘기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막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은 답변들이 많아요. 네, 이거 저희가 회사에서 광고 문구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이 광고 문구를 반도체 광고 문구 줘, 그 다음에 뭐 AI 광고 문구 줘, 그러면은 뭐 문장이 다 똑같은데 거기 단어만 바꿔서 나올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직 뭐 엄청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그럴듯한 답변, 적당히 납득이 되는 답변, 완전 핀포인트 하지는 못하지만 적당히 납득이 되고 그 이 잘 대답을 해주는 거죠. 네, 저희가 기분 나쁘지 않게. 네,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오는 거죠. 이게 범용 AI면서 그 다음에 상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꽂아 넣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 애저에다가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워드 뭐 PPT 이런 데도 다 넣을 거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저기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이게 챗GPT 만든 회사랑 만든 체결을 하는 계약이 자기네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이 챗GPT랑 달리라고 또 있어요. 이미지 관련돼가지고 AI 하는 친구인데, 그 두 개 시스템을 통해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의 75%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가져가거든요. 와, 75%나? 네. 맞네요. 거의 깡패요. 네, 거의 그런데 돈을 이제 많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라던가 기관 투자자라던가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챗GPT가 상업성도 있고 그 다음에 범용 AI니까 여기저기 다 넣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익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간다고? 이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말씀 주신 것처럼 AI 기술 이때 좋았던 때도 있고 이때 좋았던 때도 있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는데, 이거는 지속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대한 답변은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사실 기업에서는 그 상담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인프라인데 이런 네.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게 대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안 쓸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뭐 근데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금융 쪽에서 쓰기에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아. 네. 그렇지만 소비재 업체라던가 뭐 쇼핑몰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콜센터라던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겠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약간 좀 AI 딱지가 붙어 있으면 엄청나게 부각을 받는 그런 주식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주식들도 아예 수혜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자, 그럼에도 보고 뭔가 길게 봤을 때 실제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진짜 수혜주로 꼽는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미리미리 AI에 많이 투자해놓은 기업들. 우리나라도 있을 거고 전 세계적으로 있을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범용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따가 다 예를 들 거니까 넘어가서 세 번째, AI 기술 적용이 늘어나면은 여기 AI 기술이 늘어났을 때 내가 파는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기업들. 그렇게 세 가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이 기업입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AI가 상당히 초기입니다. 초기 단계이고 이게 앞으로 누가 위너가 될지 모르고 지금 오픈 AI가 챗GPT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한들 다른 회사가 더 좋은 언어 모델로 더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많은 AI들이 나오고 챗봇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누가 딱 이길 겁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리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걸어가지고 아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부합하는 애들이 누굴까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미국 빅테크들이더라고요. 미국 빅테크가 AI 투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옛날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게는 15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는 15년, 10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근데도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었다는 거라는 이거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시면 많이들 나오실 텐데 그래서 구글이 20개가 넘는 AI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오픈 AI로 이제 이런 성공을 거뒀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본력, 돈이 진짜 많죠. 그리고 맞죠? 네, R&D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제 나스닥 100 대비해가지고 이 미국 빅테크들이 R&D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전 세계에서 R&D를 제일 많이 하는 기업들을 꼽아보자면 보통 이제 한 다섯, 여섯 개. 빅테크 다섯, 여섯 개 사이에서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길 정도로 더 많은 돈을 R&D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테크와 AI도 테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결고리가 워낙에 끈끈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게 AI가 발전하면은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범용 AI다 보니까 정말 많은 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구글이죠. 검색 엔진. 근데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 네이버든 카카오든 뭐든 간에 다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델에도 이 챗GPT를 넣을 수 있고 어도비 포토샵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네. 전 안 해봤는데 어도비도 생각보다 AI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포토샵에 대한 명령을 그냥 저희가 자연어로 치면 알아서 따라라라 해주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 네.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좋을 것 같죠. 기능이 어렵잖아요. 할 게 많은데 그거 용어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검색해서 써야 되니까. 그리고 다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뭐가 많다고 들었어요. 복잡해요. 네. 그래서 내가 자연어로 이건 이 색깔로 이건 이렇게 해줘. 그냥 저희가 평소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해주면 그냥 다르르 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할 거를 찾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의 네트워킹 인프라 같은 거에도 다 이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빅테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AI 분야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전반적으로 다 투자를 해놓으시면 누군가 이긴다면 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차피 주인공은 미국 빅테크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뭐가 나올 때마다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매번 기술력이 나올 때마다 얘네들이 다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고, R&D를 많이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 작은 회사가 되게 성공해서 찾아보면 투자자가 막 빌 게이츠 이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어차피 이제 좀 기술력에 관해서는 얘네들이 워낙에 이제 막대한 씨를 뿌려놨는데 이게 다 커서 벼가 익으면 그걸 이제 수확하러 오겠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인공이 뭐 탑티어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씨를 뿌려놓은 것은 빅테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여러분 분산 투자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확실히 뭐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수익이 할 수 네.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주, 뭐 빅테크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나스닥. 그럼 이제 여기에 투자란 말이냐. 약간 좀 너무 나이브하잖아요. 너무 범위도 넓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경쟁력 있는 빅테크에 투자하는 뭐 좋은 수단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우선 되게 다양한 ETF들이 있죠. 말씀 주신 나스닥 100도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사이즈가 큰 종목이 결론적으로는 좋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이 많아서 많이 뿌려놨으니까 걷어둘 게 많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가총액 순위가 높은 순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누가 위너가 될지 모르니까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한꺼번에 투자하실 수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INDXX ETF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 ETF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서 나올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챗GPT가 불지핀 AI 시장에서 이제 꽃을 피운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텐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시기 조금 귀찮으시거나 아니면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ETF로 다 한꺼번에 투자해놓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위가 이제 바뀌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편출되는 기업이 있으면 또 편입되는 기업이 네, 있고 네. 어차피 이제 승자 독식 논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커지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